우연히 찾아간 사주 카페에서 밝아진 이유가 있습니다. 왜? 얼마 전 우연히 찾아간 사주 카페에서 사주 계시는 분이 이 친구는 내년부터 대박 날 거야. 뭐 이런 엄청난 아니, 희망을 심어 주신 거죠. 그 뒤로는 더없이 밝은 친구가 되어 진작 사주 카페를 다녀왔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 정도였다니. 아, 대박. 형이라. 너의 멘토가 사주 선생님이었다니. 다음엔 형이랑 더 유명한 곳 찾아서 같이 또 가자. 성렬아, 파이팅. 파이팅. 성렬아, 파이팅. 성렬아, 파이팅. 파이팅. 성렬아, 파이팅. 네, 여러분. 성렬 씨의 사연인데요. 제가 보기에 성렬 씨에게 필요한 건 사주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입니다. 사춘기를 겪고 있는 성렬 씨에게 사랑의 하트 혹은 입맞춤을 한 번씩 날려줄까요? 날려주세요. 왜 그래? 사람들아 그러지마 제발. 나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. 그러지마 나한테. 뽕뽕 성렬이 파이팅! 사랑을 선택하기 참 힘들다. 남자 거 받았었는데 아, 남자끼리 뽀뽀는 좀 아닌 것 같고 사랑해. 상상 고양이.